씨앗이 자라나서 황금물결 이루면서 수확의 기쁨을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은혜의 씨앗, 축복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을 이제 밤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너무 황량한 마음밭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막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막 자라고 자라서 오늘 결실을 맺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 위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은혜로 돌봐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풍성한 열매로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편의 시를 묵상하겠습니다. 거두게 하시다. 당신이 떨리는 입술로 아멘 하는 순간 나는 성령과 함께 저 하늘을 날아서 당신의 마음 속에 조용히 숨겨졌습니다. 충만하신 성령 은혜의 쟁기로 모든 근심 염려에 검은 돌을 제하시고 저 천국을 흐르는 생명수가 아버지의 팔을 지나 손을 스치며 내 얼굴에 내려옵니다. 넘치는 사랑에 견딜 수 없는 나는 창조의 영의 손을 잡고 내 안에 담긴 축복을 하나씩 펴보기 시작합니다. 저 우주 깊숙한 어딘가 밝게 빛나는 별을 발견하듯이 주의 은혜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며 예수의 향기 가득한 열매가 반일견 될 때 나는 하나님의 미소였습니다. 당신이 슬퍼할 때 나는 하늘의 위로로 공급을 받았고 당신이 아플 때 예수의 보혈이 살익은 열매를 붉게 물들여 자라나게 했습니다. 한때 작은 씨앗이었던 내가 당신 안에 충만한 감사가 되었습니다. 나와 함께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지루하고 소음이 들지언정 죽게는 즐거운 사랑에 속삭임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추수의 계절 주님이 주신 기쁨의 단을 메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감사로 예배할 때 우리의 기쁨의 단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과 같이 주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어를 아십니까? 연어. 알래스카에서 저도 연어를 많이 이렇게 막 가지고 와서 먹어봤는데 연어는 대부분의 삶을 바닷속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 자기가 처음 태어났던 강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연어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다 해도 연어들은 처음 태어난 그곳을 찾아와서 알을 낳습니다.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살펴보니 거북이의 뇌 속에, 연어 속에 수압의 균형을 조절하는 능력과 희귀한 본능이 있어서 마치 나침반과 같이 물고기에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해도 바다를 거슬러 알을 낳을 장소, 자기가 살았던 곳을 정확히 기억하고 인도해 준다고 합니다. 이 연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영혼의 나침반을 숨겨놓으셨어요. 아멘. 성도들이요, 막 불평 원만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숨겨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영혼에 뭐가 있다? 나침판이 숨겨놓았어요. 지나간 시간 동안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우리의 계획과 꿈과 목적이라는 그물을 내리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때로는 그물이 가득 차도록 축복을 거둘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빈 그물을 바라보면서 슬프게 한숨 추면서 울었던 날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시험의 파도와 절망의 바람 소리에 두려워 떨었던 적도 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끙끙거렸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와 주께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숨겨놓으신 영의 나침반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나침반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내 삶에 풍성한 은혜 열매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다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비록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감사만은 변하지 말아야 하고 비록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감사만은 병들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가 병들었다면 오늘 치료받아야 돼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감사가 병들면 안 돼요. 감사가.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와 이렇게 어젯밤에는 달이 별이 얼마나 반짝반짝하는지 감사해요. 어린애들도 와 저 별이다 별이다 와 저 별을 누가 주셨지 하면서 막 그 별 보고 막 너무 좋아서 발탁발탁발탁 뛰면서 감사하더라고요. 뭐 별 그 원래 있는 거잖아. 달 있잖아. 그거 보름 되면 떠. 아무 감명이 없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 아름다운 세계 보면서도 뭘 어째 뭐 또 가을이 왔지 뭐. 여러분 달 와 참 아름다워요. 그 달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시간 지나면서 햇빛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고 했어요. 차를 타면 햇빛이 쫙 창문으로 막 얼굴로 쫙 가면은 요만한 종이 한 장 가지고 딱 가리면은 그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을 햇빛을 이렇게 쫙 비추는 햇빛이 요만한 종이 한 장으로 딱 가리면은 햇빛이 꼼짝 못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데 그 무엇인가 요만한 문제 하나 요만한 걱정 하나 요거 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딱 가로막으니까 오늘 은혜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의 창에 비춰지질 않아. 그래서 이걸 거둬야 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보다 월등한 감사의 조건을 점점 더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감사할 때에 그 감사의 조건이 점점 자라나요,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감사 위에 감사 막 자라나고 이 감사가 막 성장해서 감사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을 할수록 기뻐지는 마음이 있어요. 또한 감사란 할수록 소망이 생겨요. 어제가 감사했으면 오늘은 더욱 감사한 일이고 내일은 더 큰 감사가 기다리고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해봐. 불평이 내일 오늘 불평하고 짜증내잖아. 내일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어. 이게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그런 법이에요.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아론의 지팡이와 십계명 돌비와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 신적 권위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법궤는 이스라엘의 전부일 정도로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 때는 이 언약궤가 70여 년 동안 변방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변방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작업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감사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감사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 여러분, 이 다윗의 감사 속에는 우리는 과거로부터, 어디로부터?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이르는 총체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윗의 이런 감사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감사가 넘칠지어다. 평생 오늘 감사는 평생 감사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로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이왕이면은 좀 실수하고 안 되더라도 좀 감사거리 좀 찾아보면 그 사람한테 교회 좀 부족해도 감사거리 찾아서 감사로 물 줘봐. 그러면은 불신들이 아무리 장악해도 물러가. 감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윗의 이런 감사를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다윗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입니까? 첫 번째로 다윗은 지난 과거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이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이 없죠. 다 과거가 있어요. 초래했든지 화려했든지 누구나 지난 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난 날 과거에는 엄청난 실수도 있고 죄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다 초라하든 화려하든지 누구나 지난 날 과거가 있어요. 과거에 지나온 나의 삶이 있었기에 지금 현실의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현실을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다윗을 머리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참으로 기막힌 인생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의 생활을 하면서 양들의 필요를 채우며 무서운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많은 수고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의 대결 또한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왕이자 장인인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각가지 위협을 겪으면서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여러 고생과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다윗의 감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영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약해진 그의 영에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영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약해진 여러분의 영에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영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힘도 없어. 내 영이 아무 힘도 없어. 근데 오늘 영의 기름을 부어주신대요.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에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실 걸 믿어주면 아멘이 될지어다. 아멘요. 아멘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연약해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요 많이 연약해 있었어요. 주여 한마디 할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울 때가 많았어요. 일상에 지치고 사업 때문에 지치고 많은 문제와 고난으로 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풍부하신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은혜 아니고는 설 수 없고.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힘을 더하시나니. 힘을 더하시나니. 혹시 이 자리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오늘 풍부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말고 여호와의 은혜의 힘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은혜로 힘으로 새로워지세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진정한 강건함을 주셔요. 강해진다고요. 자, 나아가서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구원하사 하늘의 복으로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 말은 지나온 세월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라.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마땅히 내세울 것이 없는 과거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되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묵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니 참 처음에 이곳에 올 때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 열매가 다 있어. 가정적으로도 열매가 있고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려. 내가 이만큼 이걸 잊어버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무엇이 되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지금. 하나님 나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에? 하나님께서 나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또한 위기 순간에 그때그때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셨다면 지금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을지 상상해 보세요. 어땠는지. 그리고 보면 지금 나의 이 모습은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옆사람 앞에 은혜입니다.
베푸신 과거가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나의 먼 과거가 아니더라도 금년 한 해를 우리 돌이켜봅시다. 얼마나 위태한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과거의 뒤안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며 여호와의 성호를 송축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현재의 은혜를 알고 감사했어요. 현재의 은혜. 제가 여러분에게 현재를 감사합시다. 자, 여러분 옆 사람한테 현재를 감사합시다. 자, 그렇게 말하면 나는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현재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재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그 차이란 마치 삶과 죽음의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천국과 지옥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주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누구 능력이? 와. 그래서 더욱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져. 은혜 받으면 뭐가 환해져? 얼굴이 환해져. 왜? 주의 능력이 막와. 지금 가진 거 별로 없어. 뭐 내놓을 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막 나에게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니까 얼굴이 달라져. 우리 교회 성도들은 늙지를 않아. 17명 아멘 안 했는데 그 사람들 늙을 거야. 진짜 안 늙어요. 여성들은 더 아름다워지고 막 얼굴도 톡톡 치고 그러는 거야. 안 늙어. 자기 집사람 취미냐냐 이러고 난리 났어 지금 막. 안 늙어 안 늙어. 어르신 분들이요. 우리 김일순 권사님은 지금 한독 떼고 두독 채 치는데 날마다 50장씩 읽으신대. 성경을. 50장씩. 그러니까 말씀을 끌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읽으니까 자꾸 깨달아진대. 막 먹는 거야. 막 말씀을 먹는 거야. 막.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생활이나 여러분 일상 생활이에요.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 삶 속에서 생활이 중요해. 무슨 생활? 신앙? 다시 한번 신앙? 신앙 생활이 중요해. 여기서만 은혜스럽게 주여 내 아멘 할렐루야 응답받은 내가 그래 놓고 집에 들어가가지고는 이건 분위기 잡는 거야. 오늘 은혜 받은 거 누구 어디로 갖고 가야 돼? 더 크게 또 어디로? 사업장으로 또 어디로? 직장으로 이 은혜를 가지고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막 활기차잖아요. 이게 이제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활기가 차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살면 점점점 맥이 빠져. 뭐가 빠져? 그러니까 막 한 번 했던 거 또 얘기하고 한 번. 그래 괜찮아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 하나님 능력. 근데 또 많으면 또 얘기해. 또 많으면 돼. 세 번 하면 그때 귀찮아. 만나기가 힘들어. 맥이 빠져. 못 믿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다 보면 조그만 마음의 상처가 되어도 불평과 원망이 끊어지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몸도 쉽게 지쳐버리고 쓰러지고 맙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처지에서도 감사하게 될 때
내 삶에 새로워질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평의 소리는 기단 뭐 듣지 마. 이거 되지도 못한 소리 듣는 거 왜 다 들어? 내 영이 죽는데. 내 영이 죽어. 신앙이 점점 맥 빠져. 맥이 빠져. 맥이 그래서 한번 1분에 한 번씩 뛰어, 그때는 영이. 왜? 자꾸 안전 소리 들으면. 내 영이 죽는다고요.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저들이 빌립보스 도성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귀신 들린 자가 막 계속 뒤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라고 외쳤어. 이 귀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아네요? 견디다 못한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히 되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칭찬에 돌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들을 고발했어요. 관원들은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들을 매질하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도 불평이 끊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옥중에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렸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요. 감옥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오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의 삶의 감옥문도 열어주신다. 그러면 놀란 간수장의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스스로 칼을 빼서 살해하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를 탁 막았어요. 그리고 그 날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고 온 집이 다 함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했더니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밖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에요. 즉 구원의 삶이에요. 자, 나는 구원 받았다. 여러분, 이 단어를 따라하겠다고 뭐 그 봐봤는데 뭘 여러분 이렇게 치고요. 정신 바짝 차려요. 우리 인생은 가요. 세월 빨라요. 오늘 내가 주 안에서 살고 있다 라는 이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오늘 주 안에서 살고 있다. 이게 축복이에요. 생각하면 감격할 일이에요. 내가 주 안에 있다. 내가 주 안에 있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와. 현재의 삶의 어려움, 환경에 좋지 않음,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어요. 예? 이것까지는 막을 수 없어요. 현재를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감사의 상급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은혜 받고 내일부터 할게요. 아니야. 그러잖아. 막 하나님 회개가 벌써 눈물 나오잖아. 이따가 할게요 하나님. 지금 울기는 그렇고.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삶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삶 속에 공급해 주신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다. 아멘하고 박수쳐다. 주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예요.
요즘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십시오. 매일매일의 삶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신선한 생명수를 우리 삶 속에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 생명수, 그 생명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멋있는 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 생명수를 공급받은 여러분이라고요. 그러나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현재 삶 속에 신선한 은혜 공급을 확신할 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며 그의 삶과 뼈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순환하면서 좋은 영양분을 전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충만한 은혜의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선한 은혜 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누구 가운데? 아멘. 사르밧 과부를 떠올려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 과부의 집에 찾아가 함께 거할 때 그녀의 모든 부족한 문제 해결받았어요. 부족한 뭐? 이는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의 집에 복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령이 와 계신데 왜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기뻐합니다. 목사 왜 그럽니까?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데도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환영하라는 거. 그분을, 아멘! 와 계신 그분을 모르는 척하고 지멋대로 혼자 살지 말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여쭤보고 교제하고 집사님 우리 따님이 직장 갔다 와서 엄마 집에 있는데도 지방으로 휙 들어가 엄마 소리도 안 하고 가봐. 속상해 기뻐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엄마 저 왔어요 대화를 해줘야지 대화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다. 아멘.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 삶 속의 기름병과 가루통은 절대로 메마르지 않을 것임을 오늘 믿읍시다. 오늘 이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다 같이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미래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들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요. 그때 그 환경, 그 삶이 어땠습니까? 가난, 무지, 초라함이 그때의 상황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오늘의 삶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와, 지난날 우리 어릴 때 이는 왜 이렇게 많어? 벼룩은 왜 이렇게 많어? 그리고 앉으면 이거 해가지고 이 잡느냐? 머리에만 석회가 깨끼죠. 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보릿고개 밀줄, 그 다음에 보리 그 있잖아요. 그걸로 개떡 만들어가지고 이런 바구리다 해가지고 이따 깨달아매. 그러다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파리는 시큼하게 앉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거 없어서 못 먹어.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왔듯이 장차 우리의 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읍시다. 분명히 우리 앞날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비록 힘들고 고나더라도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과 그 나라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오늘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네.